겨울이 우리에게는 꽃공기의 계절이지만 식물에게도 참 힘든 계절입니다. 단지 추워서 힘든 것이 아니고 양분을 운반하며 식물체를 구성하는 물이 얼기 때문으로 목질이 없는 연한 들풀들은 씨앗으로 또는 뿌리로 땅속에서 겨울을 남깁니다. 활짝 핀 들꽃을 볼 수 없는 꽃공기, 오늘의 소곤소곤 들꽃 이야기는 꽃이 피지 않고 홀씨로 번식하는 고란초 이야기입니다. 고란초는 강가 절벽이나 그늘진 바위 틈에서 물이 지어 자라는 양치식물로 고란초과의 늘 푸른 열애의 살이 풀로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자라는 착생식물입니다. 뿌리 줄기는 길게 옆으로 뻗고 여러 개가 모여나며 갈색 비늘 조각으로 덮여 있고 비늘 조각은 아래는 줄 모양으로 뾰족하고 위로 길게 실 모양으로 되며 가장자리는 밋밋하거나 약간의 돌기가 있습니다. 잎자루는 길이가 5에서 25cm로 털이 없고 딱딱하며 광택이 있고 잎은 홀잎이며 긴 타원 모양 비침형이며 끝이 뾰족하고 길이 5 내지 15cm, 폭 2 내지 3cm이며 표면은 녹색이고 뒷미는 약간 흰빛이 돌며 엄지 잎줄과 옆 잎줄이 뚜렷하고 가장자리는 두터워져 검은빛이 돌고 물결 모양으로 잎 가운데를 중심으로 포자가 잎 뒷면 양쪽에 두 줄로 나란히 달리고 홀씨 주머니 무리는 둥글고 지름이 2, 3mm이며 홀씨 주머니는 황색으로 익으며 포막은 없습니다. 고란초는 부여 부소산 백마강가의 사찰 고란사 뒤 절벽에서 자라기 때문에 고란초라는 이름을 얻었고 절벽 밑에는 고란정이란 우물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금계각, 압각초, 삼각풍으로도 부릅니다. 고란초의 꽃말은 포기하지 마세요입니다. 같은 양치식물로 돌틈에서 자라는 일엽초, 산일엽초와 모양이 비슷하여 혼돈하기 쉬운데 고란초보다 또렷한 잎맥과 양끝이 좁은 잎으로 구분할 수 있고 고란초에는 잎이 더 큰 큰 고란초가 있고 청청고란초와 제주고란초는 제주도에서만 자라고 있습니다. 고란초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희귀 특산식물로 자생지에서 채취는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고란초는 관상용으로는 초물 분재를 만들며 돌에 붙이는 재료로 많이 이용하고 한방에서는 생양명으로 아장금성초라 부르고 뿌리를 제외한 전초를 약재로 쓰는데 종기와 악창의 효능이 있고 소변을 잘 보게 하며 민간에서는 서기와 함께 지혈, 몸을 보호하는 약으로 씁니다. 백제의 왕과 관련되어 전하는 고란초의 전설에는 왕이 고란 약수를 즐겨 마셨는데 매일 궁녀들을 보내 약수를 떠오게 하면서 약수에 고란초를 띄워오게 하였는데 위장병이나 감기도 한번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하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설에는 고란 약수를 한 잔 마시면 3년씩 젊어진다는 얘기에 많은 약수를 마시고 갓난 아기가 되었다는 할아버지 얘기도 있습니다. 들꽃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계절이지만 오늘도 넉넉한 마음으로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곤소곤 들꽃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